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또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한 가지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서로를 향하여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서로를 향하여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서로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말을 바꾸면 되겠죠. 서로 한번 시작. 어렵나요? 나와 함께 한 가정 이루는 아내가 남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한 가정 이루는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현님의 아내? 옆에 없어서 뒤쪽에 있는데. 네. 제가 아침에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한 가정 이루는 부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느냐는 듯이 포옹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또 어려운 고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가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부부주일을 맞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부주일로 지키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 부제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명의 여성과 가정을 이룬 엘가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이며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런 집에서 남편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두 명의 부인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던 엘가나의 시도는 두 여인들 사이를 더욱 멀게 할 뿐이어서 엘가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건은 위기로 치달리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 못살게 했지요. 왜 그랬나요? 아이가 없다고 편애를 하여 아내와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줄 몫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적게 받은 분인나로서는 한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도 한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럴수록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달래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악독하게 된 이 세상,
이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마침내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신 것이지요. 아들을 아는 한나는 브닌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등 자기 개인의 원한 갚는 일에 사용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1장 전체 주제의 배경이 되는 엘가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마 이 1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임이었던 여성이 가임 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사무엘상 저자가 1장을 기록한 의도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접어버리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불임 여성을 가임 여성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에서 저자가 그걸 말하려고 길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는 엘리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하여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고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제는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 귀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 가정에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현상적으로 엘가나 가정에서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남편은 한 사람이에요. 부인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한 사람, 부인은 두 사람. 이것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어디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아내 하나뿐인 남성들이 아, 성경에 나오잖냐.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하나 더 취해야 되겠다. 성경을 잘 적용한 거예요? 잘 못 적용한 거예요? 잘 못 적용한 거죠.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아름답다, 이상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나도 아내를 하나 더 둬야지.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돼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적어도 부부란 어떤 존재인가요? 비록 부인이 둘이긴 하지만 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테두리, 울타리, 그걸 가리켜 가정이라 또는 부부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것, 그것이 뭐라고요? 부부라고 말을 하고 그 부부가 이룬 것을 가정이라고 우리는 이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을 좀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죠. 먼저 사회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 가정의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요? 남자 한 명 대 여자 두 명이었습니다. 왜 부인이 두 사람이죠? 미루어 짐작컨대 왜 부인이 두 사람이죠? 네.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는데
한 여자는 자식이 있고 한 여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있는 여자가 먼저 부인이 되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여자가 먼저 부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 여성이 먼저 부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는 사회 속에서 먼저 선택받은 여성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 두 번째 여성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부라는 것의 사회적 특성을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사회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가 언제쯤일까요? BC 약 한 1000년경 돼요. 지금은 2016년, 적어도 3000년쯤 전이에요. 인류사회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어 왔다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좀 달라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 사회, 남성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속성,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룬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좀 살펴보죠. 왜 여자가 둘이었을까요? 아이 때문에. 어쩌면 이 엘가나가 아내 둘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내 둘을 둘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둘을 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레위지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 부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부부라는 연을 맺은 것 같아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부부라는 연을 맺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오늘날에도 유사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남성이 우월한 남성 중심의 사회적 속성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부가 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어요? 번식을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종족 번식, 후손 출산을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부상을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부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면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는 차선일 뿐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주는 출산용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남자가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해요. 남자가 하지 못할 일을 여자가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부부 가운데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사람. 그가 여자이면 여자, 그가 남자이면 남자. 그 가정, 그 부부가 이룬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오늘도 이 불안한 엘가나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가 누구죠? 한나예요. 브닌나도 아니고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가, 고통당하는 한나가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으며 그 시대에 필요한 아들을 낳아서 필요한 인물로 키워가는 존재가 한나예요. 엘가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선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의 부인이 가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인이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러므로 남성 중심의 가정을 선택했던 이 엘가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아내 한 사람을 더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만족이 목적이라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영화감독 모 감독께서는 젊은 친구인데 자기가 여자 역할을 하고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를 따로 두고 둘이가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죠. 그래요. 성적 욕구 충족이 목적이라면, 결혼의 목적이라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라는 이름은 못 붙이겠죠. 한자의 부부는 지합이 부자와 지엄이 부자, 글자가 다르거든요. 한글로는 부부 똑같은 두 글자지만 한자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식이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번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돼요. 이 명령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요. 번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양하면 되지 않느냐? 남녀 부부가 만나서 만들어 놓은 부모 없는 애기 입양해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건 남이 낳아놓은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키우는 거지 번식은 아닌 것이. 하나님 없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그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 죄인이야. 웃기지 마라. 나는 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오히려 반발만 세지고 사회만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져요. 하나님 없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야 하고 벌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면 될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우리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됐다라는 정도로 그쳐야지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건 곤란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성을 물려야 됩니까? 부인의 성을 물려야 됩니까? 요즘 이제 생물학, 과학이, 의학과학이 워낙 발달을 해서
자, 아이를 낳으면 염색체가, 아이에게 염색체가 남편과 아내가 반반인가요? 남편의 염색체만 증가되나요? 반반이에요. X 염색체, Y 염색체. 모두 48개인가? 수연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48개, 성염색체가 48개죠. 남자 반, 여자 반. 그러면 누구 성을 물려야 돼요? 남자의 성도, 여자의 성도 반반해서 다 같이 넣을까요? 그러면 남편의 성을 앞에 넣을까요? 아내의 성을 앞에 넣을까요? 이게 또 앞뒤도 또 헤게모니.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어야 되죠? 둘의 관계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목적은, 그 중심은 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관계여야 한다고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요즘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해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나는 여자지만 아내지만 밖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부부가 요즘에는 많아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그랬죠.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아내도 밖에서 일하고, 근데 집에 들어오면 밥은 누가 하고? 아내가 하고. 그 시간에 남편은 뭐 해요? 놀아요? 안 쉬죠. 밭에서 일 좀 더 하고 오죠. 안 그랬어요? 아니, 일을 안 해보셔서.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남편은 밖에서 뭔가를 해요. 아내가 밥상 차려서 방에 들여놓을 때까지. 쉬지 않고 밖에서 뭔가를 해요. 그리고 밥상 차려놨으니까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손에 먼지를 털고 씻고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게 둘러앉죠. 그래요.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방 청소하는 것 남편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남편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밥을요. 반찬을 요즘 셰프들, 남자 셰프들 많잖아요. 그래요. 부인보다 요리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케이스들. 다만 분리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혼용해서 할 수 없는 역할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은 여성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남편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배 아파, 내가 대신 입덧 다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의 고유한 역할이어서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역할 분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분담할, 역할 분담을 초월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보완해줌으로써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성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성 역할을 해주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성 역할을 하여 성적으로도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나의 욕구를 충족하며 행복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성적 욕구 충족 이 하나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그 목적이 성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다른 여성과 가질 수 없는 관계를 내 아내 된 이 사람과 내 남편 된 이 사람과 아름답게 그 관계를 충족시켜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상을 정립할 때 그 부부 사이에는 뭐가 가능할까요? 동행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보이시나요? 제가 SNS상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허리가 구부정하시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한 30초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발을 내딛는데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시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허리는 길고 다리는 짧은 강아지 비글이라고 하나요? 비글이라는 강아지가 할아버지하고 보폭을 맞춰서 보행걸음을 맞춰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남은 인생이 비글 강아지 남은 견생과 얼마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동행이다. 누가 저렇게 맞춰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 동영상이 좋아서 제가 공유를 했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댓글에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크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연세 많으신 머리가 백발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셨고 할머니 왼손 할아버지 오른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이런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감을 해줬어요.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보폭을 맞추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강원래 씨와 부인 김송 씨를 아실 거예요. 강원래 씨가 사고로 인하여 성적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송이라는 여성이 그 강원래 씨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겠다고 작심을 했고 강원래 씨가 허락하여서 같이 부부가 되어 오늘 살고 있죠. 아마 성이 목적이었다면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을 때 강원래 씨와 김송 씨가 부부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양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여러 가지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 그 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21세기 오늘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교육과 환경으로 인하여 마치 부부가 되는 것은 성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식이 목적인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저희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딸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렸는지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강제로 딸이라는 것 때문에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의 씨를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딸들을 죽였는지요. 남편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요. 특히나 배경이 좋으면 그 남자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찍어 선택할 수 있어요. 동행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을 예나 지금이나 함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런 잘못된 부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점들 참 많습니다. 남편은 자식을 위해서 두 아내를 선택했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죠? 남편이 갑이에요. 강자예요. 약자는 누구죠? 남자에게 선택받은 두 여자예요.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갈등은 누구 사이에서 생겼어요? 두 부인 사이에, 약자인 두 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식 있다고 늦게 들어온 부부가 부인이 먼저 들어온 부인에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남편이 엘가나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기를 낳아준 두 번째 부인에게는 재물을 요만큼 주고 아기 없어 슬퍼하는 부인에게는 여기 준 것에 갑절을 줘요. 여기는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해줬지만 결국은 둘 사이를 더 골이 깊은 사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니었어요. 편애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편애는 갈등을 더욱 크게 하거나 갈등을 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 사랑하며 한나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결과적으로 부부는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브린나가 한나를 수시로 괴롭히고 여기는 날마다 울고 있는데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부부간의 동행이 되겠어요?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생기면 해결될까요? 그래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브린나를 불러요. 이리 와봐. 손 아래 동서라면 동서 이리 와봐. 부부들끼리 동서라 그러나요? 형님 동서라 아우라 그러나요? 아우라고 그러나요? 불러가지고서 내게 아들 있어. 너 까불지 마. 그러면 행복할까요?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뿐이에요. 편애해주면 될까요?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편애가 없고 갈등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타파하고 번식 중심의 부부라는 관계를 타파하고 부부라는 아름다운 관계 중심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도 그 역할에서 도움을 못 줘요. 그 갈등 문제에서 도움을 못 줍니다. 결국 누가 등장하나요? 사무엘이 등장하여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갈등만 만들어가는 세상을 사무엘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이 그 시대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죠. 물론 사무엘도 사람이라 노년에 가서는 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부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서 성적인 부분에 만족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가나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제거되어 뿌리가 뽑히고 그 관계가 아름다워 행복이 넘쳐나는 부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렇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 다 거두게 하시고 출발부터 인생을 부부가 동행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욱 서로를 빛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